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진짜 아주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뭘 느끼냐면은 사람은 형편없구나. 진짜 형편없구나. 머리 따로 감정 따로구나. 의지 따로 행동 따로구나. 행날 의지 다져봤자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너무 밉다. 아 용서해야지. 머리로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화를 내는 거. 이런 게 비슷한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오히려 행동으로는 바람직하게 이어져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형편없다라는 게 막 자기를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기대치를 너무 높아 있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는 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억지로 내린다고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여러 가지 면을 수용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합리화랑은 되게 달라요. 합리화는 방어기제라서 갈등이 너무 클 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방어벽을 치는 거고요. 자기를 수용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본인 의지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을 봐도 쉽지가 않고 이런 강의 사실 들어봤자 별로 도움 안 되기도 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끊임없이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해서 주변 친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고 상담도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고 이도저도 너무 없다. 난 진짜 혼자다. 아무도 내 주변에 그럴 사람 없다. 그럴 때는 최소한 나 스스로라도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삶의 패턴에서 부모도 그랬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수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많은 분들의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과정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내가 접근하는 거고 내 마음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는 크게 나누면 두 개거든요. 생각과 감정.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서 스스로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수험생이다. 나는 수험생인데 하루에 뭐 8시간 공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근데 오늘 뭐 4시간밖에 못했다. 그 이유는 공부하다가 중간에 딴 생각이 들었다. 또는 중간에 불안했다. 그래서 뭐 불안을 잠자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 다음에 TV를 유튜브를 보다가 막 한동안 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할까? 근데 이렇게 의지 부족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책해봤자 다음날 그러면 내가 반성했으니까 안 그렇게 되나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냥 자책만 될 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내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공부하다가 막혔을 수도 있고요. 그 막힌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러이러다 보면은 지금 뭐 수능은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식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이것도 모를까? 작년에 뭐 그런 때 내 학원에서 열심히 안 했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또 시간이 가고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또 자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예가 뭐냐면은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지루하고 매너리즘처럼 느껴지고 그러다가 게임 생각이 났다. 게임하고 싶다. 그래서 게임방 갔다. 게임방 가가지고 막 한 4시간 정도 하고 왔어요. 당연히 자책감 들겠죠. 그때 그냥 아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의지 부족일까 이렇게 끝내지 말고 내가 왜 그 순간에 게임방에 가고 싶었는지 잘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지쳤다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요즘에 뭐 가정적으로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또는 요즘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나한테는 너무 크게 다가온다 또는 뭐 요즘에 좀 감기 걸려가지고 한동안 아팠었는데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해진 상태도 자존감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잠 못 자고 이런 것도 또 못 먹은 것도 그렇고 또 배탈이 났었거나 어떤 장염이 걸린 이후에도 그렇고 진짜 많은 경우들이 내 상황에 있어요. 그걸 잘 분석해보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를 잘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거를 스스로 하는 거죠. 근데 머릿속으로 하면은 이게 자꾸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쓰는 거예요. 사실은 상담을 하거나 친구한테 말로 하면 도움이 되지만 혼잣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근거가 있는 거는 말보다 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해소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쓰는 거거든요. 일기 쓰는 거. SNS에다가 남보라고 올리는 그게 아니라 SNS에 쓰더라도 비밀로 나만 보는 거를 해야 돼요. 종이에 쓰더라도 나만 보는 걸 해야 되고 왜냐면은 쓰는 동안에 내 감정이 정리가 되고 쓰는 동안에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필터 없이 그냥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는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내가 수험생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지라는 식으로 태클 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수험생인데 지금 시험이 코앞인데 게임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까 이런 식으로 태클 거는 게 아니라 게임이 하고 싶었구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지루했구나 이거예요. 수험생 예를 들었지만 직장인도 똑같고요, 집에서 육아하는 엄마분들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항상 양면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전통적으로 만화라는 게 이제 옆에서 천사 있고 악마 있고 속삭임이 다르잖아요. 그게 다 일리가 있어요. 사람 마음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이고 뭔가 바람직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거와 좀 반대되는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유혹적이고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럼 이 둘 중에서 뭐가 나을까요? 둘 다 나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본능적인 나는 좀 자꾸 억누르고 아니다 난 아니야 아니야 아니어야 돼라는 식으로 억누르고요, 이런 이상적인 나는 그것만 나라고 자꾸 여기고 싶어져요.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나를 몰고 가면 몰고 갈수록 바람직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다, 양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다 수용하는 게 진짜 중요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사실은 부모님들도 아이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해줘야 돼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교육할 때 뭐 애가 잘못했다, 뭐 친구를 때렸다, 그리고 집에 오면 왜 때렸어? 막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죠. 친구가 미워서 때렸어. 그러면 그 친구가 왜 미워? 그 친구 내가 아는데도 괜찮은 친구인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아이가 느끼는 그대로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해주지 못합니다. 행동에 과민해져서 아이가 이면에 느껴졌던 여러 가지를 그냥 다 거부해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는 뭘 느끼겠어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점점 엄마랑 거리가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거리가 떨어지면서 그냥 자기가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느낌이 되다 보면 나는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져. 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물며 부모님 자체도 이해를 못할 만큼의 이상한 사람이구나. 친구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난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또는 반대로 질투. 친한 친구인데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예뻐요. 또는 뭐 더 잘나가고 인기도 많고 또는 공부도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근데 친한 친구인데 나는 그 친구가 잘나갈 때 응원해주는 게 이 바람직한 쪽에 나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양면이 있어서 근데 배가 아파요. 질투.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을 표현했더니 질투나고 말이야. 뭐 애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배우자가 있다. 부모님이 있다. 이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책이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질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이런 면을 자꾸 부정하고 억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마음이랑 점점 멀어지고 한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게 되면서 압박감만 커지면서 자괴감만 빠져요.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의 과정이에요. 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기에 욕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욕을 해야죠. 욕이라는 게 행동의 문제잖아요. 당연히 남한테 욕하는 거는 별로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욕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욕도 어떻게 보면 단어일 뿐이고요. 내가 욕을 하고 싶을 만큼 감정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거 너무 싫다, 너무 저 사람이 밉다, 화가 난다, 뭐 죽이고 싶다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되게 의외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뭐든지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서 있는 거를 괜찮다고 여겨야지 오히려 행동으로 안 그렇게 하고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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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면 오히려 엉뚱하게도 그 부정했던 걸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성 관련된 것도 그런 거죠. 내 속에서 막 음흉한 생각이 드러나요. 나는 지금 아직 미성년자인데 또는 뭐 여러 가지 나는 또는 뭐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막 음흉한 생각, 성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누릅니다. 막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억눌러요. 그러면은 바람직한 생활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또 관련돼서 상담을 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정말 정말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분들. 어려서부터 항상 성실하고 성은 부도덕하고 안 좋고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런 분들. 항상 모범적이었고 남들은 감히 그런 상상도 못했던 분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런 마음들이 들을 때마다 부정했던 분들이 꾹 눌러놨다가 엉뚱하게도 몰래 카메라를 달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내 아이의 마음에 내 스스로 필터링이 없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내 일기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거는 1대1의 철저한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는 거고, 그 상대가 가족이어도 배우자여도 당사자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거고요. 이게 윤리적인 거 법적이라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구분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좀 편해지고요. 그럴수록 점점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당황하게 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감정 이런 거는 내 입장에서는 100% 타당한 거다
라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긴가민가한 분들은 좀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어떤지 피드백도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또 관련된 영상으로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